새롭게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치러진 2018년 제112회 졸업식의 풍경입니다. 졸업식은 그간 학업에 힘쓴 학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길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위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우들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에 걸린 6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자 각 대학들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하는 등 학사 일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의 졸업식 풍경은 작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여 졸업식은 취소되었고 학교 측에서는 졸업식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본관 앞 중앙광장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학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졸업을 기념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추억도 많아서 꼭 졸업식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예쁜 학정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졸업식 취소되고 그래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졸업식은 취소되었지만 2월의 교장에는 여전히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학우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한 번뿐인 대학 졸업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하게 소중한 이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생들은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13회 졸업생분들 졸업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